반고흐 미술관이 자리한 암스테르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고흐의 유화 복제품을 기념품으로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구매하는 고흐의 그림을 담은 유화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란 걸 아시나요? 중국 다펀이란 마을의 샤오용은 고흐의 복제품을 한 달에 700여 점이 넘게 그려내는 업자입니다. 그의 공장에서는 그와 그의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고흐의 그림 이미지를 보고 카피해서 유화들을 그려냅니다. 이 복제 유화들을 구매하는 클라이언트와는 실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그리고 배송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짜 고흐 그림을 그려온 지 20년이 지났고, 그가 고흐를 카피하며 생업을 잇다 보니 그는 진짜 고흐 그림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반 고흐 미술관이 있는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진짜 고흐의 그림을 보기로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비자까지 받아야 하는 유럽 여행은 가족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행했고 유럽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암스테르담에 당도한 샤오용의 에피소드는 재밌습니다. 암스테르담 거리를 활보하다 이내 그는 그의 공장에서 그려낸 그림을 발견합니다. 그는 두 가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첫째는 번듯한 갤러리에서 판매될 줄 알았던 그의 그림이 길거리 가판대에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판매 금액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던 것입니다. 예술혼이 막 깃들고 있긴 했지만 그는 20년을 버텨온 베테랑 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중국에 돌아가면 가격 협상을 다시 해야겠다는 구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고흐의 도시에 와 있는 몸,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으로 향합니다. 20년간 가짜 고흐 그림을 그려온 그의 눈에 진짜 고흐 그림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그는 나지막히 말합니다. 색깔이 달라. 비록 생업을 위해 해온 일이지만 20년을 쫓아온 고흐의 진면목을 목도하고서는 샤오용의 예술로는 불탑니다. 술에 취해 그는 진짜 고흐의 예술을 하고 싶다고 감탄합니다. 이 샤오용의 이야기를 담은 차이나스 반 고흐는 성장기의 중국에 대한 자화상과도 같은 다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카피로 시작했지만 가성비를 무기로 세 개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점차 첨단 기술의 영역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까지 중국이 달려온 모습을 스스로 그려낸 듯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 무대가 미술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던 중에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이 합의되었습니다. 관세, 지적재산권, 금융, 외환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합의는 향후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제로부터 시작해 산업을 만들어가던 이런 방식의 성공담은 미래엔 지나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 중국이 도광양회하며 성장해온 발자취를 미술이란 각도에서 절묘하게 비춰볼 수 있는 이 다큐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읽은 한 칼럼의 문구가 이 차이나스 반 고흐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다큐리였습니다.